안녕하세요. 개소리뷰하는 차국장입니다. 오랜만에 진짜 오리지널 개소리뷰를 할 생각에 기분이 좋네요. 개소리뷰인 만큼 엉뚱하지만 그럴싸한 상상을 했네 정도로 봐주셨음 합니다. 지선우를 찾아와 고개 숙여 사과한 여병규 회장, 딸 여다경이 걱정된 회장님은 상간녀 소송만은 하지 말아 달라며 부탁을 했고, 그 조건으로 지선우와의 알수 없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만약 선우가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태호에게 투자하기를 권했다면 어떨까요?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, 첫 번째로는 이태호가 봉준호급 거물 감독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로선 여병규의 투자밖에 없었을 것이란 건데요. 지선우와의 거래 후 이태호를 도와줄 생각이 1도 없다며 그놈을 정리하면 너와 태어날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자신의 말에 딸 없는 셈 치라며 떠나버린 다경을 보고, 상간녀 소송과 딸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태호에 대한 투자를 고민했을 수도 있다는 점.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태호를 사랑했던 선우라는 점에서입니다. 앞서 매번 여병규만 보이면 졸졸 쫓아가 투자를 위해 쩔쩔매며 아부하는 태호의 모습이 여러 번 등장했고,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선우의 모습도 나왔었는데요.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자기 남편과 그의 불륜녀 부모의 모습을 보는 선우보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굽실거리는 안쓰러운 남편의 모습을 보는 선우일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요. 바람핀 사실 말해줬다면 용서해줬을 만큼 그래도 태호를 사랑했던 선우는 모든 걸다 빼앗았지만 사랑했었던 남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투자를 남겼고, 훗날 그 사실을 알게 된 태호는 다시 지선우를 사랑하게 되고, 엄여정의 미친 복수를 멈추기 위해 여다경이랑 키를 사용하지 않을까는 너무 개소린 것 같습니다. 사실 지선우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전개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. 만약에 이게 정답이라면 차국장이 아니라 차보살로 불러주십시오. 그럼 전 이만.